가족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는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요. 등교 준비는 아빠의 몫입니다. 이담. 세심한 손길로 아이들을 챙기는 다정한 모습. 아빠의 축구 훈련이 없을 때는 가족이 모든 일상을 함께 한답니다. 졸려하지? 응? 졸려? 아빠 가실까? 조심. 안녕. 출발. 출발. 지유야, 이따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해. 우리 집 이사했다, 이렇게. 가세요. 드디어 남매의 로컬 아니. 학교 도착! 나가 또 봐. 과연 남매의 학교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도네시아의 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놀이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준답니다. 할로, 할로, 할로. teman-teman, ini papanya Jihoon dan Jiyu. Papanya ini bermain sepak bola. Jadi setiap hari main sepak bola ya, Pak. Oh ya, lihat dulu. 제가 이제 축구 선수인 걸 알고 이제 저를 보셔가지고 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특별 축구 수업을 위해 오늘 하루 일일 선생님으로 초청된 건데요. 슈팅! 까끼끼리냐, 그신이? 아유! 예! 예! 샤발라기! 그런데! 신이! 지훈이가 아빠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야, 아빠 ngajarin main bola. 결국 아빠의 축구 수업에 동참하는데요. 역시 축구 선수 아들답다요. 특별 수업도 끝이 나고 지훈아, 이제 교실로 돌아가야지. 지훈아, 수업하는 거 싫어? 어때? 가서 친구들이랑도 놀고. 뭘 아빠랑이야. 아유, 아빠랑 헤어지기 싫었죠요. 지훈이 계속 이렇게 할까? 해결사 엄마가 나서 보지만. 왜 엄마 그래. 아빠 괜찮은데 왜 그래. 서러운 마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빠 잘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래도 그걸 좀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이런 거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래야 지훈이도 이제 성장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한편 울다 지친 지훈이를 달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는데요. 지훈? 누나를 보자 또다시 눈물샘이 열린 지훈이. 다정한 누나의 손길에 서러웠던 마음도 안정을 되찾습니다. 꼬마 누나밖에 없지. 비시즌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나니까 항상 놀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즌 들어가면은 항상 같이 있던 아빠가 없으니까 지훈이가 이제 아직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But from there, I want they learn that everything in their life will never easy. I'm pretty sure yeah, when they getting bigger, they will understand. 그날 밤 부부는 한 가지 미션을 생각해냅니다. 아이들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잠자리를 분리하기로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자는 거야, 알았지? 지우랑 지훈이와? 어. 지우랑 지훈이랑 여기서 같이 잘 거야. 새로운 방 생기면 이제 지우랑 지훈이는 혼자 자야 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어. 지우 잘할 수 있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지우 방 안 할 거야, 혼자? 이제? 지우, 응? 놀이방 저렇게 해주고 대신 지우도 혼자 자고 엄마, 아빠랑 약속했잖아, 그치? 누워있어. 자, 이제 아가들 잘 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음에 결국 빼꼼 밖을 살피는 남매. 그래, 무서우니까 불이라도 켜자. 아이고, 우리 손주들 잠 다 잤네. 다 잤어. 아유. 얼른 들어가. 새로운 방에 있고 싶지만 밤일 때 뚝뚝 이렇게 소리 났거든. 그게 바로 세탁기래. 바람이랑 그리고 세탁기 소리였어. 어느덧 남매는 잠들고 이 정도면 잠자리 독립 성공이죠? 뭐지? 늦은 밤에나 시작된 엄마의 시간. 그런데 뭐 하고 계세요? My focus is helping the players about their contract because many Korean players come for play in Indonesia. From the agency, I need to make sure they will comfortable in that country and then we don't have any problem in the future. Yeah. 얼마 전 남편의 소개로 축구 에이전시 업무를 시작했답니다. 전문적으로 일을 해내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래요. 오빠? 응. 잠깐 일로 와봐. 공부 중이야. 근데 이거 잘 몰라. 선수한테 프리시즌은 왜 필요해? 제일 중요한 시기긴 해, 선수한테는. 왜냐면 one year. 응. 그 몸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건 그냥 한 달. 부상이 엄청 많이 나와. 이제 30경기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몸이 견디질 못하지. 근데 아직 몰라. 왜냐면 난 지금 시작하니까 아직 많이.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 그냥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처음에는 저는 축구는 제일 싫어. 왜냐면 why you make your life difficult with running around catch the one small ball and I think like this is like kind of a stupid sports. But after meet him, it's so much fun. 바뀌었어. 빨리 얼른 정리해. 얼른 정리해. 아침부터 분주한 가족들. 아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왔어요? 하이. 엄마 빨리 와요. 누가 왔어요? 아코마씨 왔어. 집에 온 반가운 손님은 엄마의 친구들입니다. 이사를 기념하며 집들이를 열었대요. 여기 왔어. 이야, 여기 왔어. 오래 그리 들어왔어. 이야, 이 뭐가 ada. 집 구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Ini sofanya dari owner. Cuma karena warnanya white terus agak ada noda-noda yang enggak bisa di ini. Kamarnya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처럼 집들이 문화가 있어요? 까마냐. We say is syukuran rumah baru. We wish we bring friends to come here like for pray together, give more a good spirit, happiness to this house because when we inviting people will bring joy. 집들이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이때 독특한 비주얼의 요리 발견. 응? 이게 대체 무슨 음식이에요? 특별한 날에 빠질 수 없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랍니다. 그런데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건 뭐예요? 잎을 벗기니? 황금빛 산 등장. 사양. All of these have meaning. Jadi kan dia lengket. Kalau lengket itu maksudnya dia melekatkan keluarga gitu loh untuk stay together always. 행운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기념일에 꼭 먹는다는 나시쿠닝. 가족의 행복한 앞날과 새 출발을 축하해요. 음식은 취향껏 고루 담고 이제 식사 시작해 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부와 남매를 아끼는 지인들과의 소중한 시간. 마니시아 데리 토마토. 맛이 어때요? 한국에 소주 야리 소주. 번데기. 소주에 번데기라니. 맛있지 않아요? 한국말도 유창하고 아니 이분들 정체가 뭐예요? Surabaya have a community for Korean people. We have another group that there is only wife is Indonesian wife with Korean husband. When I moved to here, I don't have any friends and I'm always alone and then it's a good start also for me and then from there join the group. Fali, suaminya orang mana? Busan. Oh, orang Busan. Terus Dongyeong. Dongyeong. Busan. Busan. Gyeongsang Namdo tapi Miryang. Seoul. Wah. Jadi tahu lah. Emang gimana orang Busan? 무뚝뚝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 그냥 브라. 싸냐? 야, 블루. 맞아. 야, 뭐야? 좀만 사투. 한국 남자도 거짓이 세. 거짓이 세. 한국 남자는 거짓이 세. 똑같아요. 근데 착해요. 그렇죠? 잘해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아, 그리구나. 이렇게 너무 나아요. 왜 그러노? 이게 있네. 이렇게? 이걸 잘하네. 뭐 하노? 뭐 먹나? 한국 남편 이야기로 하나 된 아내들. 양 빨리 수사 아빠야. 찜질방. 이야, 기타 가비아사. 그래서 시댁에 가서 그치? 설날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 역시 시댁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아직 어머님이 야 부담스럽. 뒤 돌아봐 어머니. 아우 그치. 목욕탕 가면 서로 등 밀어야죠. 생각도 못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네. 한국은 아기 때부터 한국은 해왔으니까 그게.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는 이 시간. 인도네시아와 한국. 나라는 달라도 이렇게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겠죠. 마가시 반약 야채. 새 플라이티 코레아야. 땡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소중했던 집들이. 새 집에서는 오늘처럼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한참 이른 시각인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우야 춥지? 이거 지우 거. 어머나? 따뜻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옷까지 두툼하게 챙겨 입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요?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더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우와. 가는 길이 꽤 험한데 재밌는데 가는 거 맞아요? 이거 아빠 하나. 이곳의 기온은 영상 10도. 뜨거워. 걸어서 가야 하기에 채비를 더 단단히 합니다.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다리 아파. 천천히 쉬었다 가. 다리 아파. 다리 아파. 힘들었죠. we need to go from night and then we need to go with jeep and then the way also is really not good. You should keep going. Don't give up because later in future, sure you will see the beautiful that you never imagined. 드디어 목적지 도착. 저기 봐봐. 저기 빨간색 보여? 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치. 인도네시아의 명소 브로모산. 선홍빛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곳입니다. 저기 구름이 오고 있어. 저기 해님이 오고 있고. 저 봐, 해님 나와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밝아졌어. 아침이 된다. 아침이 된다. 그치. 새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다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브로모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출을 바라보며 가족의 소망을 빌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렇게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 힘들어도 보람이 있지. 오빠도 이제 다시 팀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다 잘 될 거야. 새로운 출발을 앞둔 가족에게 늘 행복만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응, 누나 싸울 만아. 약속. 약속. 도장. 복사. 복사. 예. 우리는 패밀리.